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5회 5-1번부터입니다. 자, 5-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 am Harrison Barnes, General Manager of Management Department. 자, 관리부서 부장인 해리슨 바네스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이 부분에 드러나 있죠. I'm happy to see you face to face at work again. 자, 직장에서 다시 면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I've seen that. 나는 대절리아를 보아왔습니다. 자, working from home이라는 건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가 has several advantages.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The main one being the flexibility it gives you. 자, flexibility는 유연성이죠. 이 시간을 키는 건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가 여러분에 주는 유연성이 주요한 장점이죠.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어요. 말이 바뀌니까. I cannot ignore the concerns raised by some of you either. 자, 이 raised by라는 거는 뭐뭐에서 제기된 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분사 raised가 앞에 나온 명사 컨서즈를 꾸며주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일부에 의해서 제기된 걱정거리를 나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Som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의 가장 큰 도전들 중에 일부는 how to 뭐뭐하는 방법입니다. 자, facilitate 촉진시키다. bonding이라는 거는 유대감 형성입니다. collaboration 협업, productivity 생산성이죠. 재택근무의 가장 큰 도전들 중 난제들 중에 일부는 팀의 유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 협업을 촉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I believe that 나는 대지얼리아라고 믿습니다. Any change in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어떤 변화가 could be implemented smoothly, 부드럽게 이행이 될 수 있다고. After conside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자,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는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이죠.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 이후에 회사, 우리 회사 내의 어떤 변화가 부드럽게 이행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Before making the final decision, 마지막 결정을 만들기 전에 오는 뭐뭐에 대하여 extend, 연장하다. Extending our working from home. 우리의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루기 전에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opinion. 나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 말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죠. 여러분 의견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아주 감사하게 될 겁니다. If you can take 5 minutes of your time to answer the survey. 서베이라는 거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에 대답하기 위하여 여러분 시간에 5분을 여러분의 시간 낼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겁니다. 한마디로 설문조사 5분 동안 좀 참석 좀 해주라 이런 뜻이겠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결국은 재택근무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5-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Look, honey, 자기야, 봐. 자, 이 둘의 관계는 커플이죠. This beach is beautiful. 이 해변가 아름답구나. Yes, 그래. It's breathtaking. 자, 숨이 막히는구나. Breathtaking, 숨 막히는. I just love everything about the beach. 나는 해변가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해. Wind, 바람, wave, 파도, sea, 바다. 이 모든 것들 난 사랑해. I know, sweetie. 여보, 나도 알아. 자, sweetie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커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I love that you are so enthusiastic about protecting the ocean. 자, 바다를 보호하는 거에 대하여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나는 참 좋아. enthusiastic, 열정적이네죠.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말이 바뀌니까 but 다음을 봅시다.
Hey, 이것 봐. Look over there. 저기를 봐. Someone dumped some plastic bottle on the sand. 누군가가 모래에다가 플라스틱 병을 버렸어. Dump라는 거는 버리다 이 말이죠. That's horrible. 야, 그 참 끔찍하구나. Those bottles will eventually end up in the ocean. 자, 저 병들은 결국 바다에서 끝이 나게 될 거야. Eventually 결국 이 말이죠. True, 맞아, 진실이야. 자, even if, even도 설령 뭐뭐일지라도 even if we live hundreds of miles off the coast. 자, off the coast는 해안가에서 떨어진. 우리가 수백 마일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the plastic we throw away, 우리가 던져버리는 플라스틱이 can make its way into the sea,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다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Yes, 응, 그래. Plastic is very harmful to marine animals. 자, 말이나 하면 해양에 이 말이죠. 플라스틱은 해양 동물들에게 아주 해로워. When turtle and fish accidentally swallow it. 자, 거북이와 물고기가 accidentally, 우연히 그것을 삼킨다면, 플라스틱을 삼킨다면, swallow 하면 삼키다 이 말이죠. They become sick from all the toxic chemical. 자, toxic, 유독성의 chemical 화학물질. 그것들은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해서 아프게 됩니다. Oh my goodness, 마법소사. Most of them will probably die.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죽을 거야. Probably, 아마도. What's worse,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것은, it affects us all.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야. That's how the food chain works. 자, food chain이라는 건 먹이 사슬이죠. 그것이 먹이 사슬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That's terrible. 끔찍하구나. We could also poison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독시�ил 수 있어요.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eating contaminated seafood. Contaminated 하면 오염된 이란 뜻이죠. 오염된 해산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중독시킬 수도 있습니다. Poison 중독시키다. Plastic pollution has a huge negative effect on the whole ecosystem. 자, ecosystem 생태계죠. 자, pollution은 오염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전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죠. Then, let's pick up all the plastic on the beach and recycle it. 자, 이 해변가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줍자, pick up, 줍자,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하자. We can do our part to clean up the ocean. 자, 우리가 해변가, 우리가 이 바다를, 대양을 청소하는데 우리의 일부분을 할 수가 있다. Sounds great. 참 괜찮구나. 이런 말이죠. 결국은 이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ello, Ms. Elliot. How are you? 아하, 여자 이름이 Ms. Elliot이네요. 자, Elliot 여사,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Hello, Mr. Rogers. 아하, 남자 이름이 Mr. Rogers네요. I'm good. 나 잘 지내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여자의 직업이 직원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change some of the design element that we discussed. 우리가 토의했던 디자인 요소의 일부를 바꾸고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니까 여자의 직업이 디자이너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남자는 고객입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데요? I plan on moving the TV to my bathroom. 자, 내 침실로 TV 이동시킬 계획을 짰어요. But I'd leave it as it is. Leave it as is라는 거는 지금 그대로 놔두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금 그대로 놔둘래요 이 말이죠. But 그러나 if you leave the TV in the living room, 당신이 거실에다 TV를 놔둔다면 you cannot put the standing bookshelf along the entire wall like you wanted.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전체 벽을 따라서 서 있는 책장을 당신은 둘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집안의 가구 배치 인테리어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있네요. I know, 나도 알아요. How about putting two compact bookshelves at both ends of the TV instead? Compact라는 건 소형의 이런 뜻이죠. 자, 그 대신에 TV 양쪽 끝에 소형 책장을 두는 건 어때요? 자, do you think they can hold all my books? 당신은 그것들이 내 모든 책들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No, 아니요. I don't think they can hold that many.
그것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Maybe it's best I go back to the original plan. 내가 원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마도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Well, 글쎄요. A wall-mounted bookshelf and storage cabinet may be good solution. 자, wall-mounted라는 거는 벽걸이형의 말이죠. 벽걸이형 책장과 저장 캐비넷이 좋은 해결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집안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충고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They will make your living room look stylish as well as give you more storage space. 당신에게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거실을 더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스타일리시 하면 세련된 이라 뜻이죠. Sound perfect. 완벽하게 들리네요. You are such a creative thinker. 당신은 참 창의적인 사고자네요. I'm glad you liked my idea. 당신이 나의 아이디어를 좋아하다니 나는 반갑습니다. And, 자, would you keep the new design within my budget? 자, 버짓은 예산이죠. 나의 예산 내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까? Sure, 물론이죠. Not a problem. 문제되지 않아요.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손님 의뢰인이고 여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What are you looking at, Ms. Green? 그린 여사 뭐 보고 있어요? 아, 그리 미즈 그린이 여자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Hello, Mr. Gordon. 고든 씨, 안녕하세요. 아, 남자 이름은 미스터 거든이네요. This is the picture I took in the classroom. 아, 이거 내가 교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언제? On the last day of the semester. 학기 마지막 날에. Just before vacation. 방학 직전에. 방학 바로 직전에 학기 마지막 날에 교실에서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요. These three guys seem to be jumping for joy. 자, 이 세 아이가 기뻐서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But 그러나, 와, 우와, this boy in the middle, 가운데 이 소년이 is jumping higher than anyone else.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점프를 하고 있네요. 뛰고 있네요. 자, 1번이죠. 이상 없습니다. He must be so happy to start his vacation. 그의 방학을 시작해서 그가 행복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투부정사 원인용법이고요.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Right, 맞아요. Look at the girl wearing a crossbody bag with a ponytail. 자, ponytail은 말총머리입니다. 말총머리를 가지고 crossbody bag을 갖고 있는, 자, 소지하고 있는 이 소녀를 봐. 2번이죠. She looks super excited. 그녀가 극도로 흥분된 것처럼 보여. Yeah, 맞아. And your shelf is entirely filled with books. 자,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이거 3번이네요. 당신의 책장이 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네요. What are they all about? 자, 다 뭐에 대한 책들입니까? Most of them are classic. 대부분의 책들은 classics, 고전책입니다. In class, 수업 시간에 I encourage my students to read a wider variety of books. 자, 수업 시간에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들을 읽도록 권장해 줍니다. 나의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wesome, 멋지네요. By the way, 아무튼 Is there a globe on top of the bookshelf? 자, 책꽂이 위에 있는 거 지구본입니까? 이거 틀렸네. 책꽂이 위에는 트로피가 있죠. 지구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Yes, it is. 네, 맞아요. I use it to teach how a map is flat and two-dimensional. And the globe is three-dimensional. 자, 어떻게 지도가 2차원이고 지구본이 3차원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는 그 지구본을 사용합니다. Dimension은 차원이죠. Dimension은 차원의란 뜻입니다. Oh, that's why the world map is posted beside the blackboard. 아이, 칠판 옆에 자, 세계 지도가 게시가 된 이유가 그거군요. Be posted, 게시가 된 말이죠. 자, 이거 5번 이상 없습니다. 칠판 옆에 세계 지도가 게시되어 있죠. You have some great teaching ideas. 당신은 자, 어떤 위대한 교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네요. Thanks, 고맙습니다. 자, 다른 건 다 맞는데 책꽂이 위에 지구본이 있는 게 아니라 트로피가 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5-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y, Paul. 아하, 남자 이름이 폴이네요. 자, What are you carrying on your back? 너 등에 뭘 실어 나르고 있니? 자, It's a yoga mat. 아, 이거 요가 매트야. I bought one to practice some yoga pose at home. 자, 포즈 싸면은 자세들이죠. 자, 요가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 매트 하나 샀어. 요가 매트 하나 샀어. 자, 원이 가리키는 거는 요가 매트입니다. Oh, I didn't know you did yoga. 네가 요가 했다는 거 난 몰랐어. It's been a month since I started doing it. 자, 이 시간에 요가죠. 요가를 내가 시작한 이래로 한 달이 지났어. Terrific. 참 멋지구나. Where are you taking classes? 자, take class 하면은 수업 듣다 이 말이죠. 넌 어디에서 수업 듣니? Do you know Grace? 너 Grace 아니? Her sister Jessica. 자, 그녀, 즉 Grace의 여동생인 제시카가 open a studio on White Avenue. White Avenue에서 스튜디오를 열었어. I'm in the beginner's class there. 나는 거기서 초보자 수업을 듣고 있어. Oh, I know Grace and Jessica. 아, 나 그레이스랑 제시카 알아. I didn't know that Jessica was a yoga instructor. 자, 제시카가 요가 강사였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 She is a master instructor. 아, 그녀는 명인 강사야. She started doing yoga when she lived in India about 10 years ago. About 대략이죠. 대략 10년 전에 그녀가 인도에 살 때 그녀는 요가를 시작했어. 요가하는 것을 시작했어. I see. 알겠다. So I was thinking of doing some sort of exercise. 자,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Would you recommend Jessica's class? 제시카 수업을 추천해 줄래? Recommend. 추천해 주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But 그러나 자, why don't you 뭐뭐 하는 건 어때? 자, why don't you take a trial class? 자, take a trial class라는 거는 시범 수업을 듣다, 즉 맛보기 수업을 듣다 이런 뜻입니다. To see if it's good for you. 자,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시범 수업, 맛보기 수업을 시청하는 건 어때? Thanks, 고마워. If you give me the address, 당신이 나에게 주소를 준다면 I will go to Jessica's studio to register for a trial class right away. 당장 맛보기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제시카의 스튜디오로 나는 갈 거야. 자, 이거 뭡니까? 여자 할 일은 뭐죠? 그렇죠. 3번 요가 맛보기 강좌 등록하러 가겠는 거죠? 따라서 5-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ello, 안녕하세요. I would like to get this camera repaired. 자, 이 카메라 수리받고 싶습니다. 여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죠. 카메라 수리 때문에 왔습니다. 여자는 손님이죠. Hello, 안녕하세요. Oh, it's beautiful old camera. 오래된 아름다운 카메라네요. It must be more than 30 years old. 30년 이상 됐음에 틀림없습니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Right, 맞아요. My grandfather gave it to me. 자, 이 시간을 켜는 거는 카메라죠. 내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 카메라를 주셨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t doesn't work.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요. Let me open it. 제가 한번 카메라 열어볼게요. 자, 남자의 직업이 이제 카메라 수리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his part is broken. 이 부분이 깨졌어요. And inside needs a cleaning. 그리고 내부는 수리가 필요해요. How much does it cost to change the broken part? 자, 깨진 부분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The original part manufactured 30 years ago cost $50. 자, 이 30년 전에 제조된 원래 부품은 $50가 듭니다. But a newly manufactured replacement cost $10. Replacement라는 거는 대체품이죠. 교체품입니다. 새로 제조된 교체품은 $10가 듭니다. That's a big difference in price.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네요. But 그러나 I would like to go with the original part. 나 원래 부품으로 갈래요. 자, 원판 제조 부품 $50라고 했죠. $50로 갑니다. And how much does the cleaning cost? 이거 청소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죠? It usually costs $20. 보통 $20 듭니다만, but 그러나 I will give you 10% discount. 10% 할인해 줄게요. 어디에 대해서? On the cleaning fee, 그저 청소하는 비용에서만 10%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원판 제조 부품을 할인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 비용 $20에서 10%만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18가 되겠죠. That's nice. 좋네요. And I would like to buy two rolls of film. 필름 두 통 사고 싶어요. They are $5 each. 각각 $5입니다. $5짜리 필름 두 통 산다고 했으니까 $10가 되겠죠. Alright, 좋아요. I would like to pay now. 지금 돈 내고 싶어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You chose the original part. 원래 부품을 선택했고요. Cleaning, 청소를 선택했고요. And two rolls of film. 필름 두 통을 선택하셨습니다. Wait just a moment.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And I will get you your receipt. Receipt라는 거는 영수증이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영수증을 갖다 줄게요. Receipt, 영수증입니다. 자, 원판 제조부품 $50, 청소, 카메라 청소하는데 $20인데 10% 할인하니까 $18, 그리고 $5짜리 필름 두 통을 산다고 했으니까 $10. 합산하면 모두 $78가 됩니다. 따라서 5-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이번 주말에 수영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해리어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자 이름이 해리어트라는 거 알 수 있죠. Are you visiting the southern flea marke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남부 벼룩시장에 방문하니? No, 아니야. The flea market has been postponed until next weekend. 다음 주말까지 벼룩시장이 연기가 됐어. Postpone 연기하다. Maybe it's because of the rain. 아마 비 때문일 거야. Exactly. 정확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Are you going swimming as usual? As usual 하면 평상시처럼이란 뜻이죠. 평상시처럼 수영하러 갈 거니? No, 아니야. I won't go swimm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수영하러 안 갈 거야. Really? 정말로? What happened? 무슨 일 생겼니? You said, 네가 말했잖아. You were practicing for a swimming competition. 네가 수영 경연 대회를 위해서 연습하는 중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Well, 글쎄. 자, do you remember that I broke my leg last summer? 자, 지난 여름에 내가 다리 부러진 거 너 기억하니? Yes, 응, 그래. You went biking. 너 자전거 타러 갔지. And slip on the wet road. 그리고 축축한 도로에서 미끄러졌지. When I was in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I made friends with the person in the bed next to mine. 내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됐어. Make friends with는 친구 되다. He's a college student too. 그도 또한 대학생이야. 그 남자도 또한 대학생이야. 이 말 속에는 남자가 대학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Are you guys going to mee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니들 만날 거니? Ha, how did you know that? 아하, 어떻게 알았어? He went back to his home in Seattle. 그가 시애틀에 있는 그의 집으로 되돌아갔어. And invite me to his house. 그리고 그가 나를 초대했어. 그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 자,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죠. Sound fantastic. 멋지게 들리는구나. How are you going to get there? 자, get 도착하다. 그 장소에 어떻게 도착할 예정이니? I've already booked a flight ticket. 자, flight ticket 비행기표죠? 비행기표를 벌써 예약했어. Book 예약하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raveling around Seattle. 자, Seattle 여행하는 거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어. 자, 남자가 이번 주말에 수영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는 친구가 초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 친구를 만나러 다른 도시 시애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입니다. 대화를 듣고 얼리버드 클럽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속담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얼리버드 캐치 더 웜.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자, 얼리버드 클럽이라는 것은 일찍 일어나도록 권장해주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자, good morning, Kurt. 커트, 안녕. 아, 남자 이름이 커트네요. 자, did you start work already? 너 일 벌써 시작했니? Good morning, Emily. 에밀리, 안녕. 아, 여자 이름이 에밀리네요. I'm just chatting with my club members. 아, 나 동아리 회원들과 채팅하는 중이야. 잡담을 하는 중이야.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 joined our company's early bird club. 나는 우리 회사의 early bird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 I hear the purpose of the club is to encourage each other to get up early. 자, 내가 듣기로 그 동아리의 목적은 일찍 일어나도록 서로를 권장해 주는 것이야. How many members are there in it? 회원수가 몇 명이니? 회원수 얘기 나와 있죠. I'm the 41st member. 내가 41번째 회원이야. There will be more than 50 members soon. 곧 50명 이상 될 거야. I see. 알겠다. Do you meet regularly? 규칙적으로 만나니? Regularly, 규칙적으로. Yes, 응, 그래. The club meeting is every Thursday evening. 자, 이 동아리 모임은 매 목요일 저녁이야. 자, 모임 요일은 목요일 저녁이라고 했죠. 목요일입니다. We share our tips. Tip이란 조언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조언을 공유해. 자, 뭐에 대한? On getting up early and being more productive. 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좀 더 생산적이 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우리는 공유해.
That's nice. 참 좋구나. What are the members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회원들이 뭐 하기로 되어 있니? 자, 회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자, we must make a promise that 우리는 대절이야라는 약속을 만들어야 해. We will get up early.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try to keep that promise.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시도한다는 것. 그것을 약속을 해야 해. Then 그렇다면 is there any penalty if you break your promise? 당신의 약속을 어긴다면 penalty를 있니? 즉 벌칙이 있니? 라고 했습니다. 벌금이 있니? Definitely 분명 있지. We donate $10 to charity whenever we oversleep. 우리가 늦잠 잘 때마다 자선단체에 $10를 우리는 기증을 하게 돼. 자, 이 회비 얘기는 아니지만 벌금 얘기 나와 있죠. Do you pay membership fee too? 저 회비도 내니? 아, 회비 얘기 여기 나오네요. 자, 너 그럼 회비도 내니? 이랬더니 No, 아니야. There is no fee. 회비 없어. 자, basically 기본적으로 it's free. 공짜야 라고 했습니다. 회비 얘기는 나왔지만 공짜라고 했으니까 5번도 이상 없죠. 자, 딴 건 다 나왔는데 모임 장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임 장소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 5-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입니다. 골든빈즈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안녕하세요. I am Clarissa Huang, Chair of Golden빈즈 Association. 골든빈즈 협회의 의장인 클라리사 황입니다. 치열하는 건 의장이죠. This year's 골든빈즈 바리스타 챔피언십 is approaching. 올해의 골든빈즈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Approach 다가오다. This championship is open to all baristas aged 40 and under. 여기서 championship은 선수권 대회죠. 이 선수권 대회는 40세 이하의 모든 바리스타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1번 이상 없죠. The competition focuses on promoting excellence in coffee. 이 경연대회는 커피의 탁월성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advancing the barista profession, 바리스타 직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o apply, 지원하기 위하여 Please email the application form to goldenbeanschampionship@go.kr by October 15th. 그쵸.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이메일로 자, 10월 15일까지 이메일 신청서를 보내달라 이랬습니다. Application form이라는 건 지원서죠. 참가 신청서를 10월 15일까지 이메일로 보낸다는 거 맞습니다. This year, 올해는 50 baristas will be chosen as a finalist. 자, finalist, 결선 진출자입니다. 결선 진출자로서 50명의 바리스타가 선발될 것입니다. The finalist will be given flight ticket to South Korea to compete in the final round. 그리고 결선 진출자는 결승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최종 라운드 진출자는 한국행 항공권을 받는다는 말. 맞죠? 그러니까 자, 3번도 맞습니다. During the final round, 최종 결승전 동안에 they will each prepare 4 espresso. 그들은 4개의 에스프레소를 준비할 것이고 4 milk drink, 4개의 우유 음료수를 준비할 것이고 4 signature drink in just 15 minutes. 단지 15분 동안 4개의 본인 고유의 음료수를 그들이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30분 안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15분 안에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The winner will be given $4,000 and trophy. 자, 승자는 $4,000와 트로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죠. If you are a young barista, 만약에 당신이 젊은 바리스타라면 come and compete on the dream stage. 와서 꿈의 무대에서 경쟁을 해보세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5번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30분 안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15분 안에 준비한다. In just 15 minutes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스포츠 물병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Hey, Brian. 브라이언아, 오호, 남자 이름이 브라이언이네요. I'm looking for a sports water bottle. 나는 스포츠 물병을 찾고 있는 중이야. Do you have one? 너 스포츠 물병 있니?
Yes, I do. 응, 있어. 이랬습니다. 남자는 스포츠 물병을 갖고 있죠. I think I can help you choose a good one. 네가 좋은 스포츠 물병을 고르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Great, 좋구나. There are five models available at this online store. 자, 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한 다섯 개의 모델이 있어.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What kind of material would you prefer? Plastic or stainless steel? Plastic, stainless steel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니? 어느 재료를 더 선호하니? Material, 재료죠. I will carry it with me when I go outdoors. 자, 내가 밖에 나갈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갈 거야. 들고 갈 거야, 이 말이죠. So, stainless steel bottle would be a little too heavy. 따라서 스테인리스 바틀은 자, 물병은 약간 무겁지.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Then you should choose one of these three.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구나. 이랬습니다. 일단은 스테인리스 스틸은 탈락입니다. 왜요? 무겁다고 했어.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무겁다고 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과 4번과 5번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I'm not familiar with owns. 자, be familiar with 뭐뭐와 친숙하다. 자, 나는 owns라는 단위랑 친숙하지가 않아. How much is 20 ounces in liter? 자, 20 온스가 리터로 얼만큼 되지? 34 ounces is about a liter. 자, 34 온스가 대략 1리터야. So it's a little over half a liter. 따라서 그것은 자, 약간 반 리터 정도 살짝 넘을 거야. 자, 이시 가리키는 건 20 온스죠. 20 온스는 자, 반 리터 살짝 넘을 거야. I would go with a small one. 나는 작은 거 선택할래 이랬습니다. 작은 거 선택할래 이랬으니까 34온스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온스라는 작은 거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작은 거 선택한다니까 3번과 4번만 남겠죠. Okay, I agree. 나 동의해. 그렇다면 This one is cheaper than the other one by $5. 이것이 저거보다 $5 차이로 더 값이 싸네. 자, $5라는 거는 $5 차이로 이 말이죠. Sure, 물론이지. But you should always consider the manufacturer. 하지만 당신은 그 제조업자를 항상 고려해야 해. Health is well known to produce high quality sports bottle. Health라는 제조업자가 고품질 스포츠 물병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번, 4번 중에서 $8, $13가 있는데 이 중에서 Health를 선택한다고 했죠. Speed라는 거는 탈락입니다. 왜요? 해피도 마찬가지고. 왜 여기 결정타가 Healthy is well known to produce high quality sports bottle이라고 했습니다. Healthy를 선택해야겠죠. $8, $13, $5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 will spend a little more. 내가 돈 좀 더 낼래. $8짜리 3번보다는 $13짜리 4번을 선택할래 이 말이죠. Get a good one then. 그렇다면 좋은 거 선택할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8짜리보다 $13짜리를 선택하고 헬스를 선택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5-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셀리라고 불렀고요. 여자가 남자를 데드라고 불렀습니다. 아, 여자 이름이 셀리고 남자는 아빠라는 거 알 수 있죠. 둘의 관계는 셀리와 셀리의 아빠의 관계입니다. 셀리야, you are the last one who used the bathroom, won't you? 네가 욕실 사용한 마지막 사람이지, 그렇지? Yes, Dad. 아빠, 그래요. Is there any problem? 무슨 문제 있어요? 자, 아빠가 이런 말합니다. I found the water tap in the sink was running. 싱크에 있는, 즉 세면대 개수대에 있는 수도꼭지가 계속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Sorry, 미안합니다. 이러겠죠. I promise I will turn off the tap properly next time. 다음번에는 수도꼭지를 적절하게 끄도록 할게요.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5-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어허, 아이고야. This new software is too confusing to figure out. 자, confuse, 혼동시키다. Figure out, 이해하다.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구나. 혼동되는구나. 남자가 말합니다. Just follow the step in the manual. 자, 매뉴얼에 있는 단계를 따라해봐. And 그러면 you can troubleshoot the problem. 자, troubleshoot는 해결하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Do you want the manual? 너 매뉴얼을 원하니? Yes, please. 네. Thank you. 고맙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I will be able to fix the problem now. 지금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랬습니다. 자,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I will send the file to you now. 내가 지금 파일을 너에게 보낼게. You will have no problem after that. 그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5-1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애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남자 이름이 아담이네요. 자, your sneakers are so cool. 자, 아담아, 너 운동화 참 멋지다. 스니커 운동화죠? cool 멋지. Where did you buy them? 너 운동화 어디서 샀니? I didn't buy them. 나 운동화 안 샀어. My brother Fred handed them down to me. 우리 형 프레드가 나에게 운동화를 물려줬어. hand down to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물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I didn't know he had such a great taste. 자, 그렇게 멋진 취향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건 난 몰랐어. 테이스트는 취향이죠. They have a really cool design. 자, 그것들이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구나. Actually, 실제로 I customized them myself. 자, customize라는 거는 맞춤 제작하다. 내가 운동화를 스스로 맞춤 제작했어. I painted them with a fabric color. 자, 이 섬유 색깔을 가지고 나는 색칠을 했어. Really, 정말로. You are so creative. 너 정말 창의적이구나. Not really, 뭐 실제 그런 건 아니야. I found an online video tutorial. 나는 온라인 비디오 안내서를 발견했어. And just follow the instruction.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단지 따랐을 뿐이야. Instruction, 지시사항, tutorial, 자, 안내서죠. But still, 하지만 여전히 the coloring and finish are fantastic. 자, 색상과 마무리가 멋져. Fantastic, 멋짐. You did a great job. 너 참 잘했다. Thanks, 고마워. There are several more designs I want to try someday. 언젠가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디자인이 몇 개 더 있어. Really? 정말로? I have a pair of old white sneakers. 나는 한 켤레의 오래된 하얀색 운동화를 가지고 있어. If you have time, 네가 시간이 좀 있으면 Would you paint them for me? 그 운동화를 날 위해서 좀 색상 좀 칠해줄래? Sure, 물론이지. Why not? 안 될 게 뭐가 있어. Sounds like fun. 재미있게 들리는구나. Great, 좋아. And I will pay you for doing it.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돈을 줄게. That's okay. 괜찮아. You don't have to pay a penny. 자, 동전 하나, 페니 하나 지불할 필요 없어.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어. It will be a labor of love. 자, labor of love라는 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건 좋아서 하는 일이 될 거야. 남자가 이런 말 했을 때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자, thank you. 고마워. 이렇게 말하겠죠. I cannot wait to see how my shoes will look. 내 신발이 어떻게 보일지. How my shoes will look. 내 신발이 어떻게 보일지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5-1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aren't you Kevin Smith? 안녕하세요, 케빈 스미스시죠? 아, 남자 이름이 케빈 스미스네요. I subscribe to your online video channel. 나는 당신의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구독했어요. Subscribe to 어디어디에 구독하다 이 말이죠. I'm so happy to meet you in person. 자, in person 몸소 직접 당신을 만나게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It's my pleasure. 나의 기쁨인걸요. I always love meeting fans. 나는 팬 만나는 거 항상 좋아합니다. I've watched all of your hiking video. 당신의 두보 여행 동영상 다 봤어요. I especially enjoy the video on your trip to the mountain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산악 산맥을 당신이 여행한 그 비디오를 나는 진짜 즐겼어요. Especially, 특별히 이런 말이죠. Tha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 of my life. Memorable, 기억에 남을. 그것은 나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Well, 글쎄요. What's your next challenge? 당신의 다음번 도전은 뭡니까? Since some foreign destinations are not available this winter. 자, 이번 겨울에 외국 목적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destination 목적지 available 이용 가능한 I am thinking of trekking through the Blue Ridge Mountain in the West Virginia. 웨스트 버지니아의 블루 리지 마운틴을 통해서 걷기를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랙이라는 건 걷다 이런 말이죠. I hear that it's a beautiful place. 그것이 멋진 장소, 아름다운 장소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This time 이번에는
I will just go on my own. 나 스스로 혼자서 갈 겁니다. Without any camera crew. 자, 카메라 크루는 사진 촬영진이죠. 사진 촬영진 없이 나 스스로 갈 겁니다. I will shoot the whole journey myself. 전체 여행을 나 스스로 촬영할 겁니다. Shoot는 촬영하다. 자, that will be fantastic. 그거 참 멋지겠구나. I hope I can see the video soon. 내가 그 동영상을 곧 볼 수 있기를 희망해. 자, 내가 그 동영상을 곧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라는 여자의 말에 이어지는 말은 남자가 이렇게 말하겠지. It will be uploaded by the end of the year. 자, by the end of the year는 연말입니다. 연말에 그것은 업로드가 될 거야. You will love it. 당신도 그거 좋아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겠죠. 따라서 5-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닐이 샌드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닐 and 샌드라 friend. 자, 닐과 샌드라는 친구입니다. Today, 오늘, they are at the zoo. 그들은 오늘 네, 동물원에 있습니다. The weather is really hot. 날씨가 진짜 뜨겁고요. And many of the animals are in the shade or in their cage. 많은 동물들이 그늘이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케이지는 동물 우리죠. After watching the giraffes and elephant for a while. 자, for a while,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기린과 코끼리를 본 이후에 they try to decide what to see next. 다음번에 무엇을 볼지 그들이 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They end up deciding to go see the penguin to cool off. 자, cool off는 더위를 식히다. 자, 열을 식히기 위해서 펭귄을 보러 가기로 그들은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Since, 왜냐면은 the penguin exhibit is indoors and air conditioned. Exhibit 하면 전시관이죠. 펭귄 전시관이 실내에 있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펭귄을 보러 가기로 그들은 결국 결정을 합니다. When they get there,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 곧 도착하다. They see a sign that, 그들은 득절야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Says the penguin feeding show starts in half an hour. 자, half an hour는 30분입니다. 펭귄에게 먹여주는 쇼가 30분 후에 시작을 한다라고 말하는 간판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They both feel it's worth waiting to see. 자, what's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보기 위해서 기다릴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둘 다 느낍니다. Neil thinks they should get some cold beverages at the snack bar next to penguin exhibit. 자, 펭귄 전시관 바로 옆에 있는 스낵바에서 차가운 음료수를 그들이 사야 한다고 닐은 생각합니다. While waiting, 기다리는 동안에. He wants to share his idea with Sandra. 그는 그의 생각을 샌드라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Neil most likely say to Sandra? 닐이 샌드라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Let's relax, 좀 쉽시다. And have a drink before the show starts. 쇼가 시작하기 전에 음료수를 마십시다. 이런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5-1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Good morning,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Today, let's talk about the most overlooked part of an outfit, our shop. 자, 오늘 가장 경시된 의상, 즉 양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Overlooked, 경시된, outfit은 의상이죠. 삭스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lothing item that covers the feet and ankle. 자, 발과 발목을 감싸는 의류 아이템은 has been around, 있어 왔습니다. Since the stone age, long before the concept of pants existed. The concept of pants라는 건 바지의 개념이죠. 바지의 개념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인 석기시대 이래로 발과 발목을 감싸는 의류 아이템이 있어 왔습니다. The first sock was made from animal skin. 첫 번째 양말이 동물의 가죽으로부터 만들어졌고 tied around ankle, 제 발목 주변에 묶여졌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the first knit sock were made in ancient Egypt. 자, knit라는 건 실로 짠이란 뜻이죠. 최초의 실로 짠 양말이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During the Middle Ages, 중세 기간 동안에 the length of trousers were extended, 바지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And the sock became tight, brightly colored clothes covering the lower part of leg. 그리고 양말은 타이트해졌다, 꽉 쬐게 되었고 밝은 색깔의 천이 되었습니다.
와는 covering the lower part of the leg, 다리의 아랫부분을 뒤덮고 있는. 양말은 다리의 아랫부분을 뒤덮고 있는 꽉 죄는 밝은 색깔의 천이 되었습니다. They are made of wool or silk. 자, 울이라는 건 양모고요. 실크는 비단이죠. 양말이 양모나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d look like today's leggings. 그리고 오늘날의 레깅스처럼 보였습니다. 자, in the late 17th century, 17세기 후반에 커튼 became a popular choice. 면이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커튼 면이죠. For many clothing items, including socks. 자, 17세기 후반에 양말을 포함하여 많은 의류 아이템을 위해 면이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As 뭐뭐함에 따라 as trousers became longer and socks became shorter. 자, 바지가 더 길어지고 양말이 더 짧아짐에 따라 the term socks started to refer to what was previously known as a stocking. term은 용어입니다. what은 뭐뭐인 것, previously 이전에 이 말이죠. 양말이라는 용어는 이전에 스타킹으로서 알려지게 된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next revolution in sock making came with the invention of nylon in 1938. 자, 양말 만들기의 다음 혁명은 1938년 나일론의 발명과 함께 왔습니다. The strength and elasticity of socks made from cotton nylon blends.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자, 여기서 made from cotton nylon blends라는 말은 앞에 있는 sock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elasticity 탄력성이고요. blends는 혼방입니다. little는 몸으로 이어지다. step forward는 발전이죠. 면과 나일론의 혼방으로부터 만들어진 made from cotton nylon blends. 면과 나일론의 혼방으로부터 만들어진 양말의 힘과 탄력성은 제조에 있어서 in manufacturing 제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텝포워드라는 건 발전이죠. Since then, 그때 이래로 sock design have remained almost the same. 양말 디자인이 거의 똑같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But 그러나 various materials have been experimented with. 하지만 다양한 재료들이 실험되어져 왔습니다. 자, 5-16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양말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핵심어는 양말이죠. 자, 양말의 머티리얼, 재료와 디자인에 대한 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5-16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5-17입니다. 언급된 재료가 아닌 것은? 자, 애니멀 스킨, 동물의 가죽 언급됐죠. 린넨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린넨은 아마포입니다. 아마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만든 직물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던 오랜 역사를 가진 직물로서 강도, 광택, 내구성, 흡수성이 좋아 의복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 전도가 뛰어나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린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았죠. 울은 양모고요. 커튼은 면이고요. 나일론 얘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5-1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